나가려서 안 나가세요? 어, 안 나가요. 왜요? 아니 왜 안 나가? 못 나가? 혹시 여기서 MBTI I 성향 계십니까? I? ISTP가 또 있네. 참고로 로젠젠은 ENFP입니다. 죄송한데 궁금한데요. 여기 디코왕에 I이신 분들을 한번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? 너무 궁금해서.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해 왜 이렇게? 왜 아무도 안 들어와 왜? 들어와!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50명인데. 아 여보세요. 예. 여기 들어오면 공개 처형인가요? 아니 공개 처형 무슨 공개 처형이야? 아 온다 그렇지 온다 그렇지 온다 저기 제가 아이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해서 벌써 숨막혀. 저희 아이인 분들 여기 모여 있어서 진짜로 궁금한 건데 아이라고 마이크 못 키고 그러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저기요 대수야 너 뭐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. 아이 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. 네,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,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만두님도 한번 예, 켜서 한번. 저 숨을 못 쉬겠어요. 아 선생님! 살려주세요. 본인 MBTI 특징? 저는 ISTP입니다.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. 어, 그냥 그, 겁나 네. 게으르다? 소심하고 게으르고 네. 혼자 있기 좋아하는 타입? 자 다음. 아 뮤라님 솔직히 뮤라님 저 그 뭐시냐 INFP? 진짜요? 진짜 진심으로 인데 이거 성향이 에헤이 또 사람 또 속고만 사셨네. 나 진짜 아이라니까. 저는 사람 많은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사람 많을 때는 그 INFP가 열정적인 중재자야. 사람이 많으면은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중재자 역할을 조금 할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이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1년에 미인 만나는 게 5명 안짝이에요. 아이들은 다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아, 예. 아이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. 아이로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은? 아이인 사람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. 사람 많은데 가면은 긴이 빠져요. 진짜 사람 많은 곳에서 내 에너지가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어. 나가려서 안 나가세요? 어, 안 나가요. 왜요? 집에 하루 종일 답답하니까 바람도 쐬면 되잖아요. 커피 한잔 사러. 아니 왜 안 나가? 못 나가? 아니 집 밖에 나가봐요. 걸어 다녀야 되고 나가서 커피 시키려면 또 모르는 사람이랑 또 그 말해야 되고 얼마나 커피 짐 빠져. 직원이랑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요? 그 솔직히 여기서 아이이신 분들은 대부분 주문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실걸요? 자 본인이 만약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? 인정합니다. 네 맞습니다. 인정합니다. 아니요 키오스크 최고. 아이들이 키오스크를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? 왜요?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가락은 움직이면 되거든. 지금부터 5분 동안 저는 말을 안 할게요.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야 되나요 말을?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자 시작. 아이 끄지 말라고. 아 이게 못 이겠어. 죄송한데 진짜 못하겠어요. 아이들 이렇게 어떻게 삶을 사는 거예요? 아니 말도 못하는 사람들 모아놔가지고 말하라고 뭐 말하라고. 미안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 최소 5분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일단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? 네 예, 가세요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가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제 아이들 너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 드디어 이 말할 수 있어. 너무 행복하다 진짜. 아래쪽에서 ENTP는 심심하면 시비 걸거든요. 사람들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워요. 아이는 되게 많은데 이는 이것밖에 없다고? 이 없어? 이 다 어디 갔어? 이들은 지금 밖에 놀러 나가기 바쁜데 뭔 조각. 여러분들은 여기 왜 있죠 그러면? 폐장전이라고요. 약속 있었는데 취소돼가지고.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?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? 아까 아이들은 서로 말하는 거 같게 들으셨는데 이들끼리 서로 말을 하니까 다 겹쳐가지고 미션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1분간만 좀 조용히 있어보세요. 걔 제일 힘들어. 시작! 아유 못하겠다 이씨. ENTP 야 NTP 진짜 근본이거든. 뭐라고요? NTP 근본이에요. 근데 저 여기 인프피 있는데 인프피 그냥 머리에 꽃밭밖에 없잖아요. 인성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. 지금 뭐 디스전인 거죠? 아, 잠깐만 조금 화장실 다녀오고. 와 그냥 매크로로 돌려버리네 이제 자동 사냥 시켜놨네.
진행도 알아서해. 뭔가 규칙도 세워줘. 싸우는 5초가 아니에요. 5초가. 아이이신 분들 중에서 2인 사람한테 질문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신가요 혹시? 아이 분들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요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나빴구나. 그 아이들은요 만약에 진짜 배가 고파요. 한 3일을 굶어서 더 이상 굶으면 죽어. 식당에 갔는데 키오스크가 없어. 심지어 알바생이 근데 되게 막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. 그럼 시킬 수 있어요? 아니요 나가요. 근데 나가면 바로 이 뭔가 감정이라는 걸 좀 약간 잘 이렇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예? 제가 봤을 때는 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감정은 아마 속으로 쌓아두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정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서툴러서 말을 못하는 편이에요. 본심을 토로함으로써 생기는 상황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. 이랑 아이의 차이가 야 밖에 나가서 약속을 하는 것은 쉬는 것이다. 아니다 그것도 활동이다. 우리랑 휴식은 다릅니다. 맞아. 아 재밌는 휴식입니다. 이들은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와 진짜 재밌다 이게 휴식이지 이런 느낌이고 아이들은 아 일이었다 약간 야근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 아닌가? 자 여러분들 지금 대화를 20분 정도 했지만 이게... 아이 쪽에서 질문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. 전체 질문 드리겠어요. 여행지 갈 때 관광지 지나가다 들리시는 편입니까? 안 들리시는 편? 들려요. 사진 찍어야죠. 사진 들리죠? 찍어야지. 아이 분들은 어떠신가요? 관심 있는 데면 가는데요. 관심이 없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. 인파를 헤쳐나가면서까지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. 가면 재밌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? 가면 재밌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? 자 일단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오늘 간단하게 마쳐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예, 나가셔도 됩니다. 나가셨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예. 고생하셨습니다. 디프리.